다 불량이라. 예, 다 불량이다. 다 불량. 예, 다 불량이다. 다 불량. 자, 제가 3월 31일 구매해서 낙지낚시 출조하면서 구매를 해서 사용했던 레이저기입니다.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다 물이 찼습니다. 물이.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물입니다. 들어가자마자 캐스팅하고 한 번 더 갔다가 나와버리니까 이 물이 다 찼습니다. 레이저 작동이 안 됩니다.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안 찼어요. 물이 안 찼는데도 레이저 작동이 안 되고. 자, 이것도 물이 안 찼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. 자, 한번 볼게요. 요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레이저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. 자, 물에 담궜습니다. 자, 레이저가 안 들어오죠. 정상 제품은 물이 들어가면, 여기 물이 묻으면 레이어 센서를 감지하는, 물 센서를 감지하는 여기 양쪽에 여기 있습니다. 여기 물이 묻으면은 깜빡깜빡깜빡 거리는데 아직 레이저가 안 들어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양쪽 요게 지금 물 감지하는 것 같은데 아예 레이저가 안 됩니다. 중요한 거는 이런 불량 제품이 이렇게 버젓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고요.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불량인데도 구매한 곳에 가서 교환을 해달라 해도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.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. 이런 불량을 소비자들한테 팔고 교환을 안 해준다.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시중에 팔리는 게 3,000원에서 4,000원 이렇게 시중에 팔리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많은 고심 끝에 이 영상을 올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아따이 마세요. 와. 마세요. 마세요. 해삼. 해삼. 해삼? 이거요? 해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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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자, 어서 낙지.
자, 한 마리 또 올랐습니다. 나이스 사이 좋다. 사이 좋아. 좋네. 이제 고수라도 불러줘요 이제. 자, 오늘 해삼 낙지. 자, 지금 낙지고요. 오늘 해삼 큰 거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자, 오늘 31일 낙지 낚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